꽃님들 안녕하세요. 오후에 한번 찍어 봅니다. 물 주면서. 야, 지금 한 5시쯤 됐는데 해가 지금 이렇게 짧아졌어요. 와, 해가 확실히 짧아졌습니다. 5시 됐는데 벌써 뭐 해가 뭐. 보니까 잡초 뽑다 보니까 쉬성에나 해고 보라색 꽃이 하나. 와. 해구꽃이 하나 피었어요. 피기 시작하네요. 해구기. 다 누워가지고 꽃들이. 얘도 누워가지고. 아, 얘는 배롱이가? 아니, 저기, 백이롱이가? 이렇게 꽃대가 나왔고요. 얘도? 와, 해가 짧아졌습니다, 지금. 후룩수가 뭐 지금도 피어 있긴 한데. 추면국은 아직 올해 추면국이 별로네요. 추면국이 올해 피지를 않네. 샤파이어 블루. 와, 참 세월이. 아, 해가 많이 짧아졌어요. 세상에, 이제 5시인데. 와, 해가 진짜 짧아졌네. 누엘리아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합니다. 백일홍도 막 피더니 또 꽃대가 또 꽃대가 나와요. 쑥부쟁이. 야, 이게 뭐. 와, 이렇게. 와, 물 줬더니 이렇게 털어줘. 이야, 쑥부쟁이 제일 이쁘다. 아, 이렇게 연보라로 제일 이뻐요. 왕관 쑥부쟁이도 지금 뭐 한참, 와, 한참 뭐다 피어가지고 흔들흔들 털어줍니다. 와, 뭐 한참 많이 피었습니다. 절정이네요, 절정. 페랭이 참잘 심었습니다. 페랭이가 아주, 와, 세력이 아주. 페랭이 잘 심었네요, 진짜. 엄청 커지네요. 계속 피어 있으니까요,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와, 이뻐요. 핑크. 핑크. 또 이렇게 두톤 나는 거. 또 저기 꽃분홍. 또 빨강. 아, 페랭이 이쁩니다. 펜타스도 뭐 심어만 놓으니까 커져요. 엄청 커졌습니다. 얘네들도 엄청 세력이 이제 커집니다. 얘네들이 저거죠? 국화과인데 세력이 많이 커졌어요. 모종 심어놓은 게. 그라스에 왕관 쑥부쟁이가 이러고 의지하고 살고 있네요.
저 꽃이 참몇달 동안 이렇게 핑크랑 흰 부채꽃. 와, 저쪽은 또 층꽃. 층꽃. 어우, 볼이 열렬합니다. 층꽃이 아주 이렇게. 와, 층꽃. 꽃이 아주 세력이 엄청 커졌죠. 또 저거 개미치? 개미치. 피고지고 피고지고 합니다. 개미치도. 아유, 보라색 꽃이 참 이뻐요. 아스타, 핑크 심어놓은 게또 이렇게 꽃이 필라하고 무화과를 갖다가 또 뭐라 카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아유, 무화과입니다. 아기라텀입니다. 아기라텀 숲꽃 뭐 아기라텀이라고 해요. 모종 아주 몇개 심었는데, 오, 죽지 않고 아주 또, 죽지 않고 다 살아가지고 꽃이 이렇게, 이 조그만 모종에서도 꽃이 나오고, 아이고, 내년에는 뭐 엄청 여기 아게라텀으로 아주 내년에는 엄청 필것 같고, 또이 찔레 남은 거 심어 놨더니요, 돌틈 사이에. 찔레가 이렇게 폈어요. 돌틈 사이에 심어놓으니 또 찔레꽃이 이렇게 피어줍니다. 저쪽도 하나 심어놓고 뭔가 뭐 여기 또 이것저것 또 많이 심었어요. 또그 요런 것도 또그 솔채? 숲꽃 솔채. 아이고, 모종 시켰더니 세상에 작아도 작아도 너무 작은 모종이. 아이고, 너무 작은 모종이 와가지고 심은 지꽤 됐는데도 이러고 있습니다. 솔채 모종 2개 뭐 이것저것 사서 심었습니다. 아이고, 모종이 진짜 뭐 작아도 작아도 농장에서도 진짜 너무 작은 걸 보내줘가지고, 뭔가 이렇게 제가, 요런 애들도 뭐 보라색 꽃 피는 거더라고요. 요런 거. 심었어요. 이렇게 뭔가 많이 심었는데, 또 요거는 또 까리라고. 까리 이뻐서 옛날 추억 생각하고 그 빨간 까리.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내년에 이제 열리게. 뭐, 찔레 남은 거 이렇게 좀 심어놓고. 요거 겹 아주 삼립국화. 아우, 얘잘 심었다 진짜. 겹 삼립국화. 아, 뭐 키가 아주 크지도 않으면서 아주 꽃이 뭐 그때부터 뭐 지금까지 뭐두달석달 이렇게 꽃이 계속 아주 노란 꽃으로 이렇게 겹 삼립국화 이렇게 많이 컸죠? 심으세요. 아우, 진짜 잘 심었다. 키가 크지 않으면서. 장미도 제가 사기도 많이도 사고, 선물도 받고 뭐다 심어놨습니다. 내년에 이제 장미 좀 보려고. 이것저것 참 많이도 사서 심어놨네요. 사계장미라고 하죠. 뭐 이거 얘네들은 계속 이렇게
하고 싶이네요. 덩쿨 장미 2개 심어 놓은 게, 아이고, 애그머니나 다 졌네. 이쁘던데. 이쁘게 피어 있던데 다 졌습니다. 덩굴 장미 내년에 이제 이쁘게 피워 주겠나? 들어오는 입구도 이렇게 저쪽에 포트리카 작은 거 심었더니 엄청 커졌어요. 페링이 남은 것도 이쪽에 심고. 와. 페링이 아주 잘 심은 것 같습니다. 페링이는. 꽃이 뭐 계속 이렇게 피어 주니까요. 이뻐요? 빨간색입니다. 이 색깔이 맞겠네. 꽃분홍. 뭐 이렇게 투톤 나는 느낌. 또 제가 아주 세력 작은 그 포체리카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세력이 커졌네요. 이제 해가 지니까 입을 다무네요. 활짝 오전에는 핍니다. 채송화는 오전에, 아침에 오전에 활짝 피고, 오후에 이렇게 또 입을 탁 다물고, 포체리카. 이렇게 몇점 세력 작은 거 심어 놨더니 아주 꽃을 아주 잘 피웁니다. 정원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풀을 뽑아도 뽑아도 끝이 없고, 풀을 뽑아도 계속 나고, 잔디를 제가 올해 오픈한 지 이제 두달좀 넘었는데 벌써 잔디를 한번 깎았거든요. 깎았는데 지금 또 이렇게 더벅머리가 됐답니다. 깎았는데도 지금 엄청 잔디가 이렇게 엄청 잔디가 자랐어요. 아, 쑥부쟁이가 아주 제일 이뻐요. 요즘 아주 쑥부쟁이 구절초. 구절초는 아직 안 폈는데 아주 요즘 쑥부쟁이가 너무 이쁘고 또 이제 층꽃이 저렇게 이제 층층이 아주 층꽃이 또 이렇게 피기 시작하고 해가 얼마나 짧은지요? 5시 조금 지났는데 이렇게 해가 뉘우뉘우 아주 엄청 해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투비플로라가 좀몇개 있어요. 몇점 아직 남아 있어요. 얘는 아주 흰 꽃으로 피는데 향기까지 있다고 하네요. 흰 꽃으로 피는데 꽃도 이쁘고 아주 향기도 있다고 해요. 투비폴로라 다 나가고 몇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키가 좀몇점 남아 있고요. 이렇게 여기서 뭐잘 큽니다. 잘 크고 있어요. 베고니아 하다니 노인 우체국 계단. 베고니아 이거 모종이에요. 모종. 이런 거 필요하면 이야기하세요. 베고니아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싸게, 싸게, 헐케헐케 드리겠습니다. 아유, 요쪽에 하나 그 저기 뭐야 노엘리아 있었는데 화분 우리 꽃님이 이쁘다고 가져가셨어. 화분채 들고 가셨어. 아유, 천사의 나팔. 우리 꽃님이 화분채 아주 노엘리아. 합식해서 그렇게 심어 놨는데 토분에 아주 그 무거운 거를 아주 차에 실어 갔습니다. 아, 요것도 천사의 나팔. 아, 이거 탐난다 하시면 실어 가세요. 이거는 뭐 너무 크니까 택배가 안 되니까, 실어 가세요. 얼동은 안 됩니다. 천사의 나팔은 얼동은 안 되는데,
엄청 세력이 커졌어요. 엄청.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건 뭐 삽목도 잘 된다고 해요. 천사의 나팔도, 쉬러 가실 분, 오세요. 쉬러 가세요. 헐케 드리겠습니다. 헐케. 싸게 싸게 들고 가세요. 싸게 싸게. 싸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천사의 나팔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아이고, 꽃님들, 참, 오늘 싸가지고 월요일 날 택배를 보내려고 했더니 화요일 날 임시 공휴일이 돼가지고 우체국이 안 된대요. 그래서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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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당 요래 돼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싸겠습니다. 택배를. 스카프 주문하신 우리 꽃님들, 또 신인기야, 코레리야, 주문하신 꽃님들. 제가 다 체크해 놨으니까요. 금요일 날 싸가지고, 토요일 날 들어가게끔, 요번에는. 금요일 날다 택배를 싸가지고, 토요일 날, 우체국 택배는 토요일 날싹 들어가요. 토요일 날 들어가게끔 다 보내겠습니다. 우리 꽃님들, 또 많이 기다리시죠? 또 스카프 시켜놓고 많이 기다리시고, 코레리아 신인기야 시켜놓으시고, 또 많이 기다리시고, 그래요. 요번 주 어떻게 퐁당퐁당이 되는 바람에 요번 주는 진짜 그냥 택배가 안 되는 바람에 금요일 날 일찍 아침부터 싸가지고 다 우체국에 보내서 토요일 날싹 들어가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꽃님들 기다리신 김에 좀에만 더 기다려 주세요. 구근도 튤리 먼정 구근 좀 남아 있습니다. 튤리 먼정 구근 좀 남아 있어요. 많이들 시키셨어요. 많이 나갔어요. 첫날 갔다가 이제 조금 남아 있어요. 튤리 구근. 또 뭐, 모지려면 또 백산에 가서 또 구근 갖고 오면 됩니다. 주문 주세요. 언종 5알 해갖고, 5종이 있습니다. 5종. 5알 해갖고, 4,000원씩. 5종이 있으니까요. 5종씩, 다 5종들 시키셨어요. 5종들. 5종해야 5알씩 5종해야 2만원, 택배비 4천원, 24,000원 요렇게 많이 시키셨어요. 튤립도 남아있고 또 스카프도 어제 갖고 왔는데 택배가 지금 안 되니까 미리 주문하신 분들만 초이스 시켜갖고 주문해놨어요. 그래 지금 택배가 안 되는 바람에 유튜브는 저기 영상은 못 찍고 스카프 가져왔어요. 스카프 사고 싶으시면은 문자로 주세요. 문자로 주면은 제가 또 초이스 또뭐세점 필요하다, 다섯 점 필요하다 하면 딱 색상별로 해갖고 초이스 시켜가지고 마음에 들면 오케이 하면 제가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스카프도 주문 문자 주시고 원종 튤립도 주문 문자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번 주는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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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바람에 금요일 날 택배 싸가지고 그렇게 토요일 날다 들어가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꽃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